오늘자 이 시장 선발 종목 살펴볼 시간이죠. 황혜숙 차장님 연결돼 있고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산 준비하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3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전자사업부의 가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매년 전자사업부의 그 매출이 예상되는 매출이 약 1.1조 원으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그 미국 엔비디아사의 블랙 모델, 블랙웰 모델의 그 후속 모델까지 차세대 관련된 칩의 단독 공급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신제품에 대한 칩 공급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의 자회사, 두산 전자사업부의 큰 폭의 영업이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대만의 업체 루빈과 같이 그 계속해서 엔비디아향 비딩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요. 대만 경쟁 업체를 제치고 단독 공급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4분기부터 관련된 매출이 잡힌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엔비디아향 매출 증가 그리고 이외에도 AI 가속기의 그 하이엔드 제품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동사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충분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여전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사실 논란도 좀 있었고 근데 좀 하나하나 사실은 이제 원래 이제 회사의 본질 같이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다시 좀 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된 것 같네요. 말씀대로. 자, 두산 가격은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산 목표가 26만 원, 현재가, 그다음에 현재가 지금 이제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